사람은 해가 날 때 우산을 준비한다고 하죠. 미래를 보는 긴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구촌이 한 나라처럼 느껴지는 요즘에는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기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에 촉각을 동조세우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나온 날을 되짚어보고 현재를 가늠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교육전문위원이신 천규성 박사 모시고 경제와 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천규성 박사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 경제와 그리고 경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네. 내용부터 오늘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과 능력의 제약을 잘 파악을 해서 욕구 통제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특히 우리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면서 미래를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경제가 해방 이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새 텔레비전 보시면 그 우물을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우물 파주는 프로그램 하는 그런 방송이 있죠. 네. 그거 보면 이제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현재 곤궁한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뭐 케냐 같은 나라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열악하지요. 막 정말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고 그 살아가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케냐는 60년 전의 케냐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의 케냐는 지금 우리가 본 케냐보다 10배 못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60년 전에 케냐보다 3배 더 못 살았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케냐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 30배쯤 못 사는 나라였다. 상상해 보시면 아실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규승의 살맛나는 경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서 처방전을 내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적에 수학 시간보다는 사회 시간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로 흘러가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황당해져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시작을 그래프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경제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1953년에 이때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죠. 그렇죠? 6.25 사변 바로 직후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지금 달러당 얼마 정도 하죠? 네, 1,100원, 1,200원. 67달러면은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수학은 잘하셨는데 산수가 좀 잘 안 되시죠? 한 7만 원쯤 됩니다. 7만 원. 지금은요. 지금은 가구당 평균 인원이 2.8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어떤 집은 한 명 살고, 어떤 집은 두 명 살고, 어떤 집은 애들이 둘이 있어서 네 명 살고, 평균해 보니까 2.8명. 그 당시는 가구당 다섯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인 가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1인당 7만 원이면은 5인 가족이면은 5, 7, 35, 35만 원. 넉넉 잡고 40만 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만 원으로 다섯 식구가 1년을 먹고 삽니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가능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그 정도로 정말로 형편무인 지경으로 못 살던 나라. 유엔에서 나라 꼴을 갖춘 한 120여 개 국가를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나무 껍데기를 다 베어 먹던 그런 나라가 물경 한 60년 지나오는 동안에 330배 성장을 합니다. 1995년에 만불 소득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2007년에 2만불 소득을 달성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는요. 196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기지개를 켜는 걸 보고 그 기지개를 켜는 움직임, 태동을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기적이 그때가 끝이 아니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에 이른 이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그런 기적을 발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경제 중심이 있잖아요. 그 당시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는 농업국가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는 농업국가 하고 배웠습니다. 네. 전 국민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던 나라가 지금 농업의 비중은 그 당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나요? 아니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졌는데 무얼로 잘 먹고 잘 살아졌느냐? 물론 제조업의 비중도 한 8%밖에 되지 않던 것이 18%로 커졌지만 정말 커진 것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음식을 사 먹고 여행을 가고 이런 전통 부분의 서비스업도 서비스업이지만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법률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니까 그동안에 과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수출했나 하고 한번 따져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수출을 했느니 오징어 팔았느니 여러분 혹시 한국방서협회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방서협회라는 것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이 센 기관이었습니다. 방서협회를 제가 우리말로 편하게 풀어드릴게요.